현재 시간이 오전 2시 31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자정이 드나고, 또 야밤 또 지나고, 그냥 2시 반이 이제 넘었으니까, 상당히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역사 영상을 이제 많이 올렸고, 그리고 PC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 드리는 과정 중에, 요런 이제 댓글을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요. 현재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올린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1876년도까지 이 한반도 땅에는 조선이란 없었다. 하엘 표류기로 본 조선군의 의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의 첫 부분에 보면은 요거 진화의 이제 국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날개 달린 용문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기는 우리가 예전에 본 적도 없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린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너와 단둘이서가 사기꾼으로 보이세요?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글을 달면서 이제 발견된 그런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을 뭐 찍다 보면은 뭐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예전에도 많이 겪은 그런 댓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댓글을 하나 다시기 전에 역사를 바르게 아시고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은 이런 게 하나 올라오면은 과연 이분들이 그것이 맞는가 댓글을 다시기 전에 한번 찾아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댓글 다신 분이 뭐라고 적었나 보면은, 왜 사기꾼들은 꼭 이런 배경음악에 이런 기계음을까지 유튜브에 이런 사기 방송 종종 나오지, 같은 배경음악, 같은 기계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에 이제 배경음악 삽입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사기꾼인가요? 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들은 그 영상에 조회수가 뭐 10만 아니면 뭐 100만 넘는 그런 분들이 올린 영상들이 저는 대부분 다 사기꾼 영상으로 보이던데요. 제 채널의 영상은 얼마 보지도 않는 그런 채널의 영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정말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생활한 지도 꽤몇 년이 되는데요. 뭐 이런 댓글은 뭐 그냥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한마디 하고 싶어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분 때문에 또 발견한 제 영상 중에 이제 내용이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되겠습니다. 현재 1870년까지 이 한반도 땅에 조선이란 없었다. 이 영상을 잠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1636년 병자호란을 패배한 조선이 점차적으로 힘이 쇠약해져 갔나 봅니다. 이 배경의 봉사도를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에 조선 왕국이 만청으로 보내는 사절단은 연행자로 불렸으며 300명 정도가 갔고 만청에서는 25명 내지 6명 정도가 조선에 왔다. 오가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서행을 가면 해당 국가 체류 인원 전체를 책임져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25명 내지 6명의 청나라 사람들을 빼면 모두 조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이라는 분이 인사를 한 것은 조선의 관료들로 청나라에 다녀온 것을 수고하였다고 인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신하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골용포를 입은 왕이 아니라 세자인 것이다. 위쪽에 병사가 보이고 가슴에 둥근 원 모양을 달고 있다. 국기를 보라 태극을 사용하고 있고 머리에는 팔번을 쓰고 있다. 바로 조선의 병사인 것이다. 우리는 이 둥근 원을 달고 있는 병사들이 청나라 또는 중공의 병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조선의 병사인 것이다. 도쿄대학 소장 1555년 명조군 대여하 흥경 왜구의 이미지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을 더 보도록 하자. 1757년 청군평 정찬산 남북이다. 이 그림은 중공의 한 블로그에서 청나라군의 전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나라군과 대조선군이다. 국기를 보면 태극 팔궤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팔번을 쓰고 가슴에는 원을 달고 있고 오색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쪽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접시 모양 같이 생기 모자를 쓰고 가슴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병사는 청나라군이다. 둘 다 같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청과 대조선은 같은 세력으로 멸망하기까지 늘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군과 대조선군의 복장이 비슷해 보인다. 동학농민운동을 검색해보면 교정국에서 조선하고 청나라가 보인다. 조선의 국기가 태극팔궤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나라는 뱀처럼 생긴 용인 것을 알 수 있다. 청나라와 동학농민의 지휘관 사진은 볼 수 있으나 대조선 지휘관의 사진은 볼 수가 없다. 왜 같은 시기에 지휘관인데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청나라 지휘관 이홍장도 보이네요. 원반 모양의 훗방 모자를 쓰고 있는 청나라 군인이다. 가슴에는 둥근 원이 없다. 청일 전쟁의 팔기군과 농경군이다. 군인이 북방계 출신하고 남방계 출신이다. 청나라의 팔기군 기 좌측 상단부터 정원기, 양황기, 정백기, 양백기, 정홍기, 백홍기, 정남기, 양남기이다. 19세기 말 푸젠성에 주둔하던 팔기군 병사들이다. 창과 칼로 무장한 모습은 청나라 초기와 다를 바 없었으며 소수의 신식 군대를 제외하고 대다수 청나라 군대의 실상이기도 하였다. 원반 모양의 빵 모자에 가슴에 원이 보이고 좌우의 복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머리에 탈번을 쓰고 있지 않다. 청나라의 군인이다.
고려한 사건대 중국 지방 군대의 정규병 1894년 8월 청렬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파이다. 프랑스 수도사 엠브리와 남겼다고 한다. 이 사파는 8기군 연합 청나라군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만주, 한, 몽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앞전에 봉사도의 설명으로 표본을 쓴 군이 대조선 군인 것을 알고 있다. 자, 여기 이제 군복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찍어 올려온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딱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파는 8기군 연합 청나라군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만주, 한, 몽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자, 이 그림은 누가 남겼다고 하죠? 여기 보면 1894년 8월 청일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사파인데 프랑스 수도사가 이제 남겼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청나라군 이거 맞죠? 머리에 이제 터번을 쓰고 보통 이런 이제 군대 이제 병력을 보면 이거 이화단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화단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런 이제 터번을 쓴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화단 운동이라 그러면 이런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터번을 쓰고 있지요. 자, 저쪽에 여기 또 의화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다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장입니다. 이 복장하고 이제 이 복장이 이제 같은 복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의화단 이제 복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런 터번을 쓴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양한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보면은 이거 옛날 사진인데 여기 가슴에 이제 원을 달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만주, 한, 몽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파에는 복장을 입은 이 군인들이 만주족, 한족, 몽골족이 이 세 개의 이제 족속들이 이제 모여가 만들어진 이제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 만주족, 한족, 몽골족, 요거 많이 있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데 요거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 아닙니까? 자, 대륙을 다스린 정조 황제의 실록으로 알 수 있다. 자, 인간 속이는 것은 껌씹기보다 쉽다. 제가 이런 주제점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조선왕조 실록에 정조 실록 정조 대왕께서 남긴 은조 조서의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정조 실록 이건 정조 즉위년 정조 즉위년은 10월 27일에 을추 아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770년 천건령 41년이라고 되는데 은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조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은조는 황제에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시를 적어놓은 그런 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은조 여러분 한번 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한자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쪽에 이게 은조가 나오나? 자, 여기에 이제 은조라는 한자가 되겠네요. 그럼 요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은조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잖아요. 임금의 은혜로운 조서,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은조, 여기 뭐라고 되어있나요? 자, 요거는 중앙인민공화국의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은총의 칭령으로 여기 이제 황제 나오죠. 여기 보면 황제의 은총의 칭령으로 해석되는 중국어 병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은조라는 게 바로 황제만이
쓰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조실록에 이제 정조 즉위년에 보면 은조가 이게 황제께서 내리신 그런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군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아실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운조의 노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경사에 있는 만주, 몽고, 한군의 과보 병장에게는 모두 은상을 주고, 자, 1개월분의 전량을 지급하여 주게 하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사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안 해도 어딘지 아시겠죠? 요 경사 여기가 북경 베이징이 아닙니까? 북경 베이징에 있는 만주군, 몽고군, 한군의 마병에게 모두 은으로 만든 상을 주고 1개월분의 전량, 그러니까 월급을 이제 지급하라.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여기 나오죠? 만주, 한, 몽골 등에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자, 요 군이 바로 조선군인지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자, 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조실록, 이건 정조 즉위년 10월 27일 을축 9번째 기사에 1776년도 정조 황제께서 내리신 운조의 내용에 경사에 있는 만주군, 몽고군, 한군 마보 병장에게 모두 은상을 주거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조서가 이렇게 뻘렷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조가 이제 황제가 아니라 추존 황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저보고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제 말했는 그분이 과연 자, 여기 보면은 왜 사기꾼들은 꼭 이런 배경음악이, 이런 기계음을까지 유튜브에 이런 사기 방송 종종 나오지, 같은 배경음악, 같은 기계음. 그러면 같은 배경하고 이제 같은 기계음을 사용했으면 그것이 다 사기꾼인가요? 자, 유튜브의 특성상 무료 배경음악을 이용해야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음원이 괜찮다고 이제 생각하면 같은 배경음악하고 같은 음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요. 자, 이거 완전히 의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그러면 이 사기꾼이 만든 영상이겠습니까? 그럼 너와 건드리서가 사기꾼일까요? 자, 이 사파는 팔기군 연합 청나라군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만주, 한, 몽골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조선인군이기 때문에 정조 황조께서 운조로 이제 지시를 내렸잖아요. 만주, 몽고, 한군에게 1개월분에 이제 월급을 지급하라, 보상을 지급하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은 한반도인데 어떻게 만주군하고 몽고군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가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또 경성의 순포 3령의 병정들에게 은상을 주고 1개월분의 전량을 또 지급하게 주게 하라. 자, 요런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주의 병정들 가운데 갑옷을 입고 정벌에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과 연로하여 징벌이 질병이 있어 이제 물러가 쉬어야 할 사람들에게 모두
상례를 내려주어라. 이런 이제 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자가 한 말이 나오고 이게 직례성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산동 위쪽에 이제 북경 즉 베이징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뻣뻣한 대조선 황제 정조께서 이런 조서를 내린 기록이 뻣뻣이 남아 있는데 저버가 이제 사기꾼이라니 도대체 자 의의가 없습니다. 만주, 한, 몽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앞전에 봉사도의 설명으로 표본을 쓴 군이 대조선 군인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이 영상 예전에 제작할 때 1894년 중일전쟁 베이징 외곽에 있는 청정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1894년 10월 20일 런던 뉴스의 사파이다. 터번을 쓰고 오색기를 사용하고 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려 가는 청나라군으로 설명하나 병사들이 탑원을 쓰고 있고 가슴에 둥근 원이 보이고 오색기의 북두 칠성의 길을 사용하고 있다. 1899년에서 1901년에 청나라 군대 왼쪽에 두 명의 군인들은 신검육군이다. 가운데 앞에 군인은 기존의 정규군, 중앙에 앉아있는 군인은 포병이고 오른쪽은 의하단원이다. 터번을 쓰고 있다. 누가 강도지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생각되시면은 1870년까지 이 한반도 땅에는 조선이란 없었다. 이 내용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국던의 이제 봉사도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복장과 이제 군의 복장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있는데요. 대조선 군이 어떤 군인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설명 뭐 그래서 안 들어도 여기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사에 있는 만주, 몽고, 한군의 이제 마보, 병장에게는 모두 은상을 주고 1개월분의 전량을 지급하게 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제 일치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잘 다듬어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올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일까요?